주세요. 복장을 전투복으로 좀 갈아입고 그리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투복이요? 예. 예술군은 각이 없는 각을 커브를 해서 가서 맞추고 점프를 해서 맞추고 마스터를 찍어서 그렇게 완전 얘기가 안 되는 그 커브를 그리면서 와서 맞는 그런 묘미가 있는 그 예술군이죠. 지금 보여주신 기술은 어떤 기술이에요? 네, 밀어치기 시스템이라고 내가 일목적구를 때린 다음에 저쪽 쿠션으로 떨어졌다가 많이 이 장애물 피해 솟아오르는 공이 이 적구를 향해서 투, 쓰리 쿠션으로 들어가는 그런 류. 아, 공이 저렇게 간다고요? 당신 사랑하는 내 당신. 한번 딱 차고 마무리가 돼버려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저희들도. 까지 나옵니다. 제 큐볼로 일목적구를 점프를 해서 큐를 뛰어넘어서 원, 투, 쓰리, 포 뭐 이런 식으로 점프 끌어치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점프를 한다고요? 오! 어머, 제가 돌아가요? 와! 야, 문화재 대단하시네. 제가 어떻게 가던기를 들어와? 자, 제 큐볼로 이쪽 일목적구를 찍습니다. 그래서 원, 이쪽으로 투, 다시 쓰리. 이제 강력한 컵을 하면서 포, 파이브로 해서 일목적구를 맞춰보는 찍어치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됐어. 예! 와, 빨간 물을 다시 않고 빨간 물. 와! 와! 지금도 전성기 때 실력 못지않게 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가 없는 그런 경지에 오르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눈만 호강하고 있죠. 아까 뭐 점프를 하잖아요. 점프하다가 보면 회전이 별로 없이 공을 때리게 되면 뛰어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창도 깨고 마스일리 이렇게 허공에 띄워서 찍잖아요. 이렇게 찍다가 팡 찍게 되죠. 그래서 막 살이 헤지고 다 찢어져가지고 막 너덜너덜해지고 제가 수백 개가 그 큐가 부서졌죠. 아무데나 막 찍으면서 공이 맞을 때까지 훈련을 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마지막 3차 시도. 우와. 김종석 선수의 시도입니다. 부담감이 아주 많이 갈 겁니다. 네. 자, 타고 올라옵니다. 예, 예, 성공입니다. 성공합니다. 역시 노련하죠. 네. 김종석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1회예요, 1회. 트로피가 이건 뭐 실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트로피가. 예술구 트로피만 해서 한 50개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잡기라고 하고
노름하는 거라고 하고 뭐 건달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고 하고 전부 그러지만 나만은 그래도 생각이 이 길이 스포츠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곽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왔어요. 최변호 학대와 활성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지금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도 당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술 당구 아티스트 우리 김종석 선생님을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몰라 뵙습니다 선생님. 이게 수염만 보고 저희들이 다양한 추측을 했었는데. 처음 당구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어린 나이에 친구 집에서 당구장을 시작을 하게 돼서요. 거기에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공이 부딪히는 소리와 그 여러 가지 그 참 기술을 가미해서 치는 걸 보고 그 묘미를 느껴서요. 예. 아주 거기에 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구장 저 당구장 다니다가 경찰한테 단속이 나와요. 원래 청소년은 그 당시에는 못 들어가게 됐었어요. 단속이 나와서 당구장 주인이 뭐 심할서도 쓰고 저도 좀 불려다니고 뭐 그런 적이 있죠. 아니 선생님 그 저도 참 이 당구를 좋아합니다. 예, 보는 것만. 아 그렇죠? 예, 그 처음에 제가 이제 당구 보면 그 빠지잖아요. 네. 누워있으면 이 천장에 공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리고 환청이 들립니다. 아 진짜 당구공이 막 날아다닙니까? 막. 네, 당구가 막 눈에 아른아른하고요. 예. 밥 먹을 때 이제 그 콩자반, 그다음에 계란 이런 게 오면은 당구공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칩니다. 아 동그랗기만 하면. 네. 아이 근데 저도 대학교 때 처음 당구 시작했을 때 50점부터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점까지 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점수라고 들었는데요. 사구 점수는 이제 제가 10,000점 정도 치는데. 네? 아니 그럼 선생님 당구장에 돈을 얼마나 갖다가 저기 바치신 거예요? 10,000점이 되려면요. 돈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뭐 잠바도 좀 벗어놓고 당구대 청소도 좀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예 오직 그냥 당구 치려고 네, 그렇게 해서 빠졌을 시절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치고 네. 싶으셨으면. 근데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좀 반대하셨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건달이 된다고 완전히 반대를 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아마 다 반대했을 겁니다 그때는. 네, 네. 왜냐하면 그 시절이 장가도 못 갈 정도였으니까요. 뭐 당구 치는 사람이. 번듯한 직업을 한번 그러면 마련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으세요? 제가 당구는 나의 인생이다. 네, 당구는 내 나의 사랑이다.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으니까. 아니, 부인께서도 그러면 그거 다 이해해 주셨어요? 당구를 같이 쳤죠. 한 200점 정도 쳤어요. 치다가 내가 끌어치기를 사도 못해서 그걸 가르치다가 그냥 큐대를 팽겨치고 안 당구를 치. 아 부부 사이에는 운전뿐만 아니라 당구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집안 식구를 가르치니까 잔소리라도 하겠다. 아 미치겠다. 이 자동차 운전도 가르치다가 싸우고요. 아니 정말 부모님도 반대하시고 어떤 게 그렇게 좋으셔서 당구에 푹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내가 이게 성구가 돼서. 네. 이건 분명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스포츠가 될 것이다. 네, 그 이제 희망을 가지고 했죠. 결국에 제 시대에 내가 죽지 않고 전에 이런 또 당구의 좋은 6대 프로를 만드는 이런 좋은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뭐 당구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니까 선생님이 예상하신 대로 된 건데 선수 생활도 하셨잖아요. 취미로만 하신 게 아니라. 쓰리쿠션 선수 생활을 뭐 했지만 꽤나 쳤었는데도 계속 이제 그 시합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배가 아프고 시합에서 한번 지고 나면은 그냥 위경련이에요. 네, 그래서 88년도에 이제 예술구로 전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자, 해보니까 완전히 그 상대방하고 싸워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똑같은 거였는데. 결국에. 마음의 긴장을 할 때 어떻게 위안을 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너는 코시험을 보고 얼마나 쫄겠냐 이런. 아, 상대방이. 상대방은 얼마나. 네네. 그런 마음에서 위안을 하면서 네. 시합을 했던 그런 생각.